자, 브릭스 리딩 30-1, 유닛 7 공부할 거고요. 페이지는 30, 31입니다. 하기 전에 제목 먼저 볼게요. All our pets. All은 모두도 되고, 모든도 돼요. 여기서 자연스러운 말은 모든 Our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라는 뜻이에요. 소유격이고요. 모든 우리의 pets, 애완동물들. 우리가 애완 동물들이란 말을 요즘 많이 안 쓰고 반려 동물들 해도 돼요. 본인이 편한 거 쓰세요. 모든 우리의 애완 동물들. 자 단어 먼저 따라할게요. Unit 7 n e w Words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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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같이 해요. Pat.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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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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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오류 난것 같아요.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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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 Animal, 됐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애완동물들 제목이고요. 아이들이 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있거든요. 본문 들으면서 해볼게요. 31페이지. My friends and I have pets. My friends and I have pets. My friends and I have pets. 보시면 my friends and I 제일 앞에 나온 이 줄이 주어거든요. 그래서 my는 이제 외워 외울 때가 됐는데 나의고요. 친구들이죠. 그리고 and 뜻은 뭐뭐 와. 그리고도 있는데 그냥 두 개를 연결할 때와 해도 돼요. 나의 친구들과, 여기서는 과로 쓰였죠? 한국말 자연스럽게 바꾸면 돼. 나의 친구들과 나는, pets. 애완동물을, 해부의 뜻도 우리 많이 했어. 가지고 있다. 해주시면 되고요. The turtle is Tom's pet. The turtle is Tom's pet. The turtle is Tom's pet. 사람 이름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 가 나오면 뭐뭐으라 그랬죠? 이름은 암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거북이가 여기 있죠. 거북이 남자친구한테 있지? 그래서 얘가 탐인가봐요. 그러면 그 거북이는 털을은 거북이. 그 거북이는 탐의 애완동물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 패턴이 비슷해요. 그 거북이는 탐의 애완동물이다. The The parrot is s u s pet. The parrot is Susie's pet. 페럿도 알건데 앵무새야. 그러면 그 앵무새는 수의 애완동물이다. 그 앵무새는 수의 애완동물이다. The monkey is Bill's pet. The monkey is Bill's pet. The monkey is Bill's pet. Is Bill's pet. 음, 얘가 비린가 보네요. 비일 원숭이 데리고 있죠. 그 원숭이는 t 의 애완동물이다. 그 원숭이는 t 의 애완동물이다. t h e dog is my pet. The dog is my pet. The dog is my pet. 여기 개 있죠? 강아지. 그 개는 나의 애완동물이다. 나의고요. 그럼 이 글을 쓴 친구는 얘라는 거죠. 나의 애완동물이다. b u t The t i g e r is n o t o u r pet. b u t The t i g e r is n o t o u r pet. But the tiger is not our pet. 어 메모 조금 할 건데요. 버은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해도 되고 그러나 해도 되고요. 편한 걸로 하세요. 하지만 그 타이거는 호랑이잖아요. 그 호랑이는 our pet 은 our 가 뭐라고 우리의. 근데 보세요. is 요 뒤에 n 시 t 이 붙으면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쓸게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 하지만 그 호랑이는 우리의 애완동물이 아니다 해주시면 되고. It is a wild animal. It is a wild animal. It is a wild animal. A wild animal. 자 여기서 쓸건 애들아, wild가 무슨 뜻이냐? 야생의라는 형용사거든요. 야생의 애니멀인데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는 을을 넣었을 때어색하면 빼야 돼요. 야생동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을 마무리할게요. it은 그것은이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 그것은 야생동물이다. 다시 그것은 야생동물이다.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 얘들아 어 여기 호랑이가 있거든요. 얘는 키울 수가 없어. 야생동물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